건축주를 위한 건축 온라인 강의를 최근에 50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건축 온라인 강의를 가입해서 여러분이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 모퉁이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로의 모퉁이. 자,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도로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모퉁이가 있죠. 자, 여기서도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데 이렇게 모퉁이가 있다. 자,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경우가 별도로 한 개의 도로가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있죠. 꺾어지는 부분. 여기서 건축법을 자세히 보시면은 두 개의 도로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모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로의 모퉁이. 그래서 이 땅도 도로의 모퉁이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이 이렇게 딱 각져 있다면은 좀 회전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의 모퉁이가 자동차 회전에 맞게끔 어느 정도의 이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도로 모퉁이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제 각악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각도에 대해서 감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도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요. 두 개의 도로의 너비, 그리고 이 대지의 각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표를 보시면은요. 교차각이 90도 미만인 경우가 나옵니다. 90도 미만인 경우. 그래서 90도 미만인 경우는 도로 조건이 4m, 6m, 8m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4m 이상과 6m 미만, 6m 이상과 8m 미만 이렇게 나와 있죠. 4m 이상과 6m, 4m 이상과 6m가 만날 때는 2m 부터야 한다. 이렇게 각각 도로의 조건, 즉두 개의 도로의 조건의 너비를 보고 그 각도를 본 다음에 이 3m냐, 2m냐, 4m냐, 이 부분을 보는데요. 이 후퇴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 대지의 모퉁이, 즉, 각도가 꺾여지는 이 모퉁이에서 3m를 후퇴하게 된다. 그러면은 모퉁이에서 3m를 이격을 하고, 그 이격된 점을 잇습니다. 점을 이어서 이 도로와 만나는 요 부분을 도로로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로의 너비의 조건과 각도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은 교차가 90도부터 120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90도는 직각이죠. 직각인 도로가 많습니다만 이 직각에 관련된 해당이 되겠습니다. 90도 같은 경우는 4m 이상, 6m 미만, 여기서는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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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 이 여러분 이 표를 보시고 여기에 답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90도 이상이 되는 대지의 조건이고 4m와 6m를 만나기 때문에 90도 이상의 4m 그리고 6m.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 부분이 2m죠. 그래서 2m씩 꼭지점에서 후퇴를 하고 후퇴를 해서 이어지면 이 부분이 이제 도로로 재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대지와 도로 조건에 있어서의 네 번째 원칙입니다. 즉, 건축선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의 네 번째 원칙이다. 자, 그래서 이 모퉁이로 내주는 부분이 바로 건축선이 되는 거죠. 건축선이 만들어지는 이네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요. 도로의 조건에서 8m 미만이라고 나와 있죠. 8m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8m가 있는 땅은 해당이 안 됩니다. 도로의 너비를 자세히 보십시오. 8m 미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m 미만. 그러니까 8m는 좀 도로가 넓기 때문에 각이 있더라도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도로 중에 하나가 8m 이상이라면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냐. 4m 이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4m 이상. 그러나 막다른 도로의 골목길은 3m인 경우도 있죠.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은 막다른 도로의 너비를 3m를 확보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3m가 없죠. 그래서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이 각악전제에서 예외가 된다. 이 내용을 보시고요. 만약에 막다른 도로가 4m다든지 이렇게 6m다. 이런 경우에는 이 각악전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잘 보고 반복해서 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